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3회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해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전환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상당히 기쁜 날 되겠죠? 우리나라가 거의 한 2년여 만에 신고가 달성한 날이거든요. 잠깐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날이 2015년 4월이고 딱 2년 정도네요, 그죠? 2017년 지금 4월이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 고점대 2190 정도 되죠. 그 근처에서 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이제 또 다시 반등을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고편을 말씀드리면서 방송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방송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 탈출기에 제가 방송을 또 하나의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정치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상황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고가 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선거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고가, 새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프랑스가 대선 1차 투표를 했는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중도 후보가 경선이 아니죠. 1차 대선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서 프랑스가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브렉시트 우려가 상당히 좀 고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어저께 유로권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미국은 한 1% 정도의 상승이 있었지만, 독일 보시면 3% 이상 올랐었고요. 3.37%죠. 그리고 프랑스가 지금 여기 잘안 보이는데, 프랑스가 4.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주 큰 상승을 나타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아주 좋게 미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한번 보시면, 자, 이 이전에 4월 한 3일 전부터 4월 3일 전 정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았었거든요. 상당히 많았었는데, 중간에 찔끔찔끔 한 번, 두번 사주고, 자, 4월 19일까지 아주 매도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상당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자, 며칠 전부터 우리 외국인이 사주고 있죠. 큰 형님들이. 지금 760억, 2400억, 3300억, 600, 아, 6500억 오늘.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가 오늘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고점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러니까 4일 전이니까 여기 정도부터 이제 사주기 시작했죠. 자,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시장 판단할 때 아주 쉬운 기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만 따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시중에 보시면 뭐모 작가가 쓴책 중에 외국인 따라잡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책한권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로 분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기간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기간 외국인이 그동안은 팔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주가 모양이 좀 좋아지면서 모양을 턴하려고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죠. 거의 가는 겁니다. 그 주식은. 제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 갑니다. 중간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특히 추세가 좋은 종목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탄력을 받아버리면요. 쭉쭉 뻗어가는 것이고요. 턴 어라운드 하려는 하락을 멈추고 턴 어라운드 하려는 이제 상승 초입으로 추세가 전환되려는 그런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같이 매수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큰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 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자꾸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오르겠나 고민하시다가 이제 사실상 조정을 받는 시점. 예를 들자면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시점에 따라가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한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며칠 고민하셨거든요. 한 3, 4일 고민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가의 흐름이란 것은 상승과 또 조정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 4일의 기간을 놓치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난 다음에 3, 4일을 놓치고 난 다음에 사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 기간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엇박자가 나는 것인데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털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엇박자가 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자, 매수 타이밍이 나고 난 다음에 3, 4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사니까 고점에서 사게 되고, 그럼 그 고점에서 조금 가는 듯 했으나, 가는 듯 했기 때문에 미련을 부리지 못하고 이렇게 빠질 때못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폭 이렇게 당연히 조정받을 만한 위치까지 조정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던져버리면 이렇게 다시 재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내가 사면 올라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그런 엇박을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갭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갭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자세히 보시면, 오늘 시작했을 때 이게 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 몇분안 계실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종가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떠서 시작했으니까 갭이 자, 요 분봉을 보시면 이건 표가 납니다. 이건 5분봉인데요. 자, 요게 종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떠서 시작했으니까 갭 상승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큰갭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확연하게 표가 안 났지만 오늘 갭 상승한 게 맞고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갭 상승으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해외 시장의 역할도 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시장이 모양이 좋아지니까 밤 사이에 해외 시장을 보고 시초가에 아예 그냥 들어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시작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따라오기 좀 힘들게. 자, 그런 경향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갭이 확실하게 표가 나시죠. 갭이라 하면 이렇게 마치 종가에서 이렇게 떠서 시작한 갭 상승이 있고요. 이렇게 종가에서 떠서 시작한 갭 상승이 있고요. 자, 종가보다 떨어져서 시작하는 갭 하락이 있습니다. 갭 하락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부분이 갭 하락이 되겠죠. 여러분들. 종가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밑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했다. 갭 하락이다. 그럼 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갭 상승은 이렇게 떠서 시작하는 게, 종가보다 떠서 시초가 시작하는 게갭 상승. 이런 거다갭 상승이죠. 자, 갭 하락은요. 자, 네모난 걸로 표현해보죠. 이렇게 종가보다 그 다음날 시초가가 빠져서 시작하는 게갭 하락이다. 이런 것도 다갭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단순하게 갭 상승과 갭 하락만 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 설명이 끝나면 별 영양가가 없겠죠. 자, 갭 상승을 했다 함은 어떻게 당연한 거죠. 전날 종가보다 떠서 시작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 단기간 4일 동안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이렇게 다음날 떠서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몸통이 그래도 좀 있는 양봉을 시연했잖아요.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전고점대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갭 상승을 시작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을 한 아래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음봉으로 마감한 이러한 것들은 전고점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고점대에 물려있던 물량들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음봉으로 좀 모양이 시연이 됐는데요. 이러한 음봉으로 모양을 시연하는 것보다는 양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갭의 그 간격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갭 하락은 그 간격이 크면 좋을까요? 그 간격이 좁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갭 하락이 있을 때 간격이 좁고 이렇게 크면 좋지 않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러한 부위는 상승 초입에 나타난 갭 하락이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또 반대가 되겠죠. 갭 하락일 때 이렇게 양봉을 그래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포로케 이렇게 마감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봉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여러분들 양봉이라 하면 시초가보다 종가를 그래도 땡겨서 끝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렸으나 누군가가 땡겼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시연된 거니까 갭 하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이번 시간은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 있죠. 갭이 엄청나게 크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음봉으로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갭 하락이 나오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갭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날, 또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신고가를 달성한 날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